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년 경북 출생률 감소, 인구 유출 심화로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다. 유럽 축구 열풍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곳 의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고 있는 이곳에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배움 회장이 열렸다. 키가 크고 잘생긴 선배님 기다리고 있어요. 긴 다리, 탄탄해 보이는 근육, 번칠한 외모를 앞세우고 교실로 들어서는 이 남자. 아이들 반응도 뜨겁다 뜨거워. Today I want you to think about more and try to make better training session. I'm an ex-goalkeeper, ex-professional goalkeeper. I played in Europe, I played in England, the first division.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럽 축구를 경험한 그는 한국에 와서 여러 코치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Today we're going to be teaching the kids a little bit about football practice and we're going to try to implement that outside. The ball is here. 축구에 흥미가 많은 아이들이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집중 업, 관심 업, 기분도 업, 업, 업. 현지인이 와가지고 축구를 가르쳐주시는 게 재밌어요. 영어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 축구로 영어를 배우는 게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입시만을 위해 영어를 배우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참 보기가 좋은데요.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외국인과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체육을 통하면 아이들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체육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지만 색다른 재미에 아이들도 즐겁게 배우는데요. It's okay to give a small pass as long as it's accurate. Okay, change, faster, change. 영어로 대화하니까 살짝 막히는 감도 있는데 뭔가 점점 더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기고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전은 할 만한가요? Similar, only the lights are different in my country. So that was the thing I need to understand the system. But now it's very simple and easy.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인 선생님과는 달리 현지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다는 그. Yeah, where is it? 지금은 주소만 주어지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짬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설마 점심이 짬뽕? 한국인 다 됐네요. Bosam is one of my favorite, and the Korean barbecue is I love it too. So this too is absolutely good. 힘들고 외로웠던 적도 많았지만 한국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 그런 생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I'm going back to Hungary because my wife's father have a surgery, very serious surgery. So this is the reason I need to leave. But I will very miss Korea for. 아쉬움이 남지 않게 더 열심히 수업을 다닌다는데요. 예천의 한 초등학교 수업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정규 체육 수업으로 활용할 만큼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도 이 수업의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 보이죠? It have to be more funnier the activities because they are young, so they have to enjoy, they have to smile. So we try to make trainings what is funny for them, but they can learn. 선생님 그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수업, 외국인 축구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해가 지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매주 한 번 이곳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영어 축구 교실이 열리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외국인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 이런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이제 언어도 같이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족도 높고요.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다고, 내년에 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은 뭘 배우든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 특히 외국인 축구 선수에게 수업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이곳에서는 그런 편견을 깨고 배울 수 있으니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될 정도라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눈치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된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실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빠질 순 없죠? 오, 맛있겠다. 딱이야, 딱. 이제 어묵 끓여가지고요. 같이 먹으려고. 쌀쌀해진 날씨에 행여 춥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들이 간식 공수에 나섰는데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죠? 코치님도 와서 같이 드셔보세요. 코치님! 아! 외국인 코치에게 배우는 축구 수업, 지방이 점점 소외되어가는 요즘 이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재난사고. 재난사고는 늘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오는데요.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 교육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지켜가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울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재난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진이 났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땅이 흔들리니까 그때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쓰러진 사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길에 쓰러지셨는데 빨리 가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깨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괜찮으신 거 보고 저는 따로 갔어요. 이제는 필수 교육이 된 심폐소생술. 학생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제 왼쪽에 주황색 가로 입은 남성분 의식 없는 사람이 있으니 119 신고 좀 해주시고 제일 첫 번째 줄 검정색이 있고 안경 쓴 학생 2층 복도에서 거동신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십시오. 환자가 발생했을 시 주변에 도움을 구한 후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친 고3 수험생들이고요.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교육을 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또 다른 응원이죠. 학교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학생들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임하는데요. 3개, 10개, 2개. 11개. 굉장히 잘해줘요. 160개. 우와, 정말 잘하네요. 대단하다. 박자를 잘 모르실 때는요,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아기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꿀팁도 기억해 주세요. 아기상어.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박자를 맞추시면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인 심폐소생 소리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아, 네. 일반인들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분들도 힘들더라도 내 가족, 내 지인, 내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까지 생각나서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구독되어 오기 전까지는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힘을 이용해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쳐 보이는 이 친구. 1분 사이에 다리도 풀렸다고요. 아우 힘들어.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힘도 빠지고 할 것 같아서 나서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저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열심히 연습해서 먼저 달려가야죠.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떨 때 써줬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떠한 시민을 보면 또 잘 대처해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5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한창인데요. 울산 안전체험관은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분들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분들까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고요. 간단하게 기초안전, 그리고 생활안전, 응급처치, 산업안전, 그리고 지진원자력. 이제 학교에서 직접 저희 체험관과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동안전 체험 차량과 방문 교육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춤을 글로 배울 수 없다고 하듯이 안전도 글로 배울 수 없거든요. 이렇게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몸으로 반복적으로 직접 체득하다 보면 재난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재난 체험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산의 특성을 살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교육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VR 장비를 착용하면 가상 공간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이 가능한 거죠.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까지 이동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공간에서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안전을 배워갑니다. 학교라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넓게 직접 보고 시각적 자료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체험 후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원자력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모두 다 진지하죠. 원자력하고 방사능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원자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학교에서 잘 듣지 못하는 수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막 VR로 체험해 보니까 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생생하고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배워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VR 체험만큼 아이들이 신기해한다는 4D 선박 구조 체험. 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의식은 물론 이렇게 실제 배 모형 위에서 모의 훈련을 통해 생존 능력까지 키워갑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선박 사고 났을 때 안전하게 우물대목이 탄 후에 어떻게 하면 생존 능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고가 한번 있던 거라. 네, 두 번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 가지고 잠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피 요령을 배워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더 실제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화재는 하면 이제 혹시나 야외에 이제 나가서 가족끼리 노는 과정에서 여행 갔을 때 춥다고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전열기구나 우리 화목 보일러 등과 같이 화기 취입을 항상 주의하면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KC 인증마크가 된 꼭 안전시설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통안전 훈련도 이어집니다. 체험인 줄 알면서도 아찔하죠. 최근 잦은 지진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만큼 흔들리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지진 재난 체험도 필수죠. 예방은 기본, 대응 방법까지 알차게 배워나갑니다. 울산 시민분들이 더 안전하려면 울산 안전체험관에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하시면 더 안전한 울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 안전체험관에 많은 경험하러 오세요. 재난은 우리 스스로 모두 막을 순 없죠. 하지만 평소에 재해의 특성을 잘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건 물론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울산 안전체험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 함께 체험하면서 길러보면 어떨까요?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찬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는 계절, 오늘 골목은 어딜까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당진시 송화읍 중흥리입니다. 건너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이 골목은 아날로그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날 골목이거든요. 오늘도 먼저 골목 구경부터 가보겠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중흥리 마을. 큰 철강 회사와 함께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마을의 시간도 같이 멈췄습니다. 와, 진짜 옛날 전봇대네. 나란히 서 있는 이 두 전봇대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이 마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골목만큼은 4, 5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다리미도 오래돼 보이고 지금 하는 방식도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그렇지, 그렇지. 맞아, 예. 맞아, 맞아. 오. 예, 예. 일일이 다 손수 떠야 확인하면서 떠야 돼요, 네. 이거. 그지? 선생님도 이 골목이 오래 계셨겠어요. 우리? 50년 넘었을 거예요. 이 골목에서만? 그럼. 우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지. 저 위에도 있고. 시장에서 산 게 네.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 골목이 어땠어요? 옛날에 뭐 장도 서고 그랬다면서요? 여기 장이 섰죠. 예, 68년도부터 장이 서가지고 65년도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정신없었지. 생선장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잘 되던 게 80년대 초에 폐지된 거지. 번성하던 시장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지만 이 터를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향수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골목에는 빠질 수 없는 것, 골목 맛집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중화요리 중식으로 식당에나 있는데 이제 김치짬뽕이 먹을만하다고. 짬뽕인데 김치짬뽕이에요? 김치를 넣고 짬뽕을 해요. 그렇게 얼큰하니 먹을만해요.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아이, 그렇죠.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 발견! 한눈에 봐도 노포의 포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 집이다. 중화요리. 이 빛바랜 거 한번 봐요.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지켜왔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예. 사장님이세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 골목에 예. 맛집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일찍 왔는데 지금도 영업하시나요? 예, 예, 예. 오, 좀 일찍 시작하시나 봐요. 예, 9시 반 정도면 해요. 왜 이렇게 일찍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기다리시기 뭐해서 그냥 오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시작됐어요. 주방은 벌써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군데군데 타일이 벗겨진 붓도막.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짐작이 되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요. 아, 예, 주방장 사장님. 예. 아, 저 들어가도 되나요? 예, 예, 오세요. 아, 지금 명 뽑으시는 거예요? 예, 예. 와.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오늘 장사. 예, 예, 예. 오, 바깥에도 그랬는데 이 안에도 정말 오래됐네요. 이 골목에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요? 네. 한 40년 돼가죠. 여기서만 중화요리집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예.
4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는 메뉴 바로 짬뽕입니다. 짬뽕과 김치의 조합,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김치를 넣고 달달 볶아서 만드는 짬뽕. 김치가 너무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김치짬뽕 할 적에는 참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김치 넣고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짬뽕 하는 게 아니라 좀 김치도 많이 익어야 되고 또 많이 익어도 또 어느 정도 익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고춧가루 같은 거면 뭐 양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비율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짬뽕의 영원한 라이벌 짜장도 사장님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달달 볶다가 춘장과 양파를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불향이 잘 배이게 볶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파의 철옥이 파리를 듬뿍 넣어서 완성하죠. 이름하여 대파 짜장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 파로만 짜장면을 해 먹어봤더니 강하다고 해야지. 강하다고 파 향이 강해가지고 이제 노랑내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건 파로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서 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양파도 넣고 호박도 넣고 이제 배추도 넣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율을 맞춰갖고서 이제 해 먹어보니까 아 바로 이거구나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시골 마을 중국님.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을 주민부터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까지 사장님 부부의 중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쁘다 바빠. 이럴 때면 두 부부의 호흡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남편이 김치 달달 볶아 짬뽕을 만들어내면 아내는 그릇에 담아 내가는데요. 말이 필요없는 환상의 호흡입니다. 어우 김치 짬뽕 정말 그 맛이 궁금한 비주얼입니다. 홀에 손님이 가득 차면 방까지 내어줍니다. 손님들은 이런 풍경이 익숙한 듯 얼큰한 김치 짬뽕을 맛있게 즐기네요. 야 공깃밥까지 넣고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예, 예. 이 집은 자주 오세요? 아, 자주 옵니다. 어떤 게 좋아서 저기 찾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김치찌개도 좋아하고요. 네. 김치국도 좋아하는데 그 중간 맛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화가 너무 네. 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이 맛을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 속에서 나오는 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짬뽕은 다른 집에서도 좀 즐겨 드시나요? 예, 자주 먹습니다. 제가 김치 짬뽕은 처음이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이에요. 네. 다른 곳에서는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 나온다. 오 군만두부터. 예. 맛있게 잡수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국집에서 군만두를 빼놓으면 왠지 서운하죠. 튀기듯이 투박하게 구워낸 군만두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바삭한 소리가 먼저 마중을 나오는데요. 와, 근데 추억의 맛이다. 옛날 군만두 막 그대로네. 오, 왔다. 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짜장부터. 야, 대파 짜장면인데요. 일단 비주얼은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뭐 채소 듬뿍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파 짜장면답게 곳곳에 대파들이 파들이 눈에 띈다는 거 자, 여기 있죠.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맛이잖아요. 대파와 채소가 넉넉히 들어간 짜장면 과연 어떤 맛일까요? 단맛도 있고 파 특유의 향도 있고 그 단맛보다는 좀 달큰하다고 하잖아요. 그 맛이 있는데요. 일반 짜장보다는 좀 이제 간짜장에 비슷한. 후루룩 후루룩 대파 짜장면 한 그릇 뚝딱. 이어서 입소문 자잔 김치 짬뽕입니다. 비주얼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빨간데 매운 향이 올라온다. 땀도 흘리겠는데. 과연 김치 짬뽕의 맛은 일단 국물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 야, 제가 알고 있던 짬뽕의 맛이 아니야. 정말 새로운 맛인데, 야, 뭐지 익숙한데? 나 이 맛 알고 있는데 익숙한데? 김치국. 짬뽕과 김치찌개 사이 그 어디쯤 추억의 김치국 맛을 더듬어가면서 한 그릇 뚝딱.
매콤하면서도 칼칼하고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어, 사장님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니 보니까 짜장도 맛있고 짬뽕도 예. 맛있고 둘 다 맛있는데 예, 예. 특히 짬뽕은 완전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맛인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이게 그래갖고 이 짬뽕이 좀 제 취미는 돈 받고 하질 않군요. 이렇게 제가 우선 만들어 먹어보고서 좀 놈들이 어떤가 하고서 조금 그냥 오시는 친한 손님들 이렇게 오. 드렸더니 네.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 이제 정식 메뉴로 만들기 시작했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식당을 꾸려온 사장님 부부. 생각하면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내가 있어 지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눈물 나오지. 고생만 시켜서. 아유 고생만 시키긴요. 뭐 같이 고생한 거지 뭐.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시집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고생만 시키고 지금 생각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동네 골목길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담담하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또 진솔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골목 어딘가 오래된 주방을 만났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오래된 맛 김치 짬뽕. 당진에서 만난 골목의 맛 김치 짬뽕 잘 먹고 갑니다. 향신료의 여왕 사프란을 아시나요? 아름다운 보라색 꽃만큼이나 매혹적인 향을 가지고 있는 사프란. 금보다 비싼 향신료라 불리는 사프란 꽃이 경주에 피었다는 소식 만나러 가보실까요? 보라색 사프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프란 꽃농장 찾아가는 길. 아니 그런데 도착한 곳은 이 건물에 꽃이 핀다고요? 사프란 꽃을 만나러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예요? 예. 여기 그냥 일반 건물 같은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데서 꽃을 재배한다고요? 무슨 비닐하우스나 농원 같은 거 생각했는데? 뭐 일단 그렇다니까 따라 들어가 봅니다. 우와, 꽃이 가득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농장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바로 사프란 꽃이랍니다. 사프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사프란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어디서 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고 또 질문을 받으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뿌리도 굉장히 뭐 양파인지 이게 마늘인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 또 꽃이 피어 있다는 것도 좀 생소해요. 좀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사프란인데 이 사프란이 어떤 식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프란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크로커스 사티푸스라는 종인데 유일하게 크로커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용이 가능한 그런 꽃입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꽃이라. 네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되게 요즘 춥잖아요. 네네. 근데 꽃이라고 하면 보통 좀 따뜻한 봄에 피어난다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네요? 여름에는 하면을 하고 쉬고 있다가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꽃을 먼저 피우고 난 다음에 잎을 키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뭔가 겨울의 여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프란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란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차경일 대표의 노력으로 경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내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꽃이라면 뭔가 푸른 들판에 피어있다든지 뭐 길을 걷다가 볼 수 있는 뭔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사프란들은 좀 신기한 게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 건물에 있는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재배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청송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청송에서 꽃을 피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송에서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수확할 때 날씨가 변동이 생기면은 꽃 수확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요즘은 가을철에 고온 현상 때문에 꽃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내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청송에서는 야외에서 재배를 했었는데 여긴 지금 실내니까 실내에서는 뭔가 내 맘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건에 맞게 기온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더 편리해졌겠네요. 노지에서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2,000평 정도의 노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걸 실내에서 하면서 이제 8평으로 줄였습니다. 8평에서 2,000평을 소화할 수 있는 농법이 바로 이 수직 농법입니다. 사프란 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따서 수확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실내 재배, 수직 농법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많은 꽃을 하나하나 따려면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왕이면 좀 도움이 돼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꽃을 추출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니까 필요한 게 꽃잎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암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꽃 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대를 잡아주고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뽑아지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벌리게 되면은 이렇게 암술 수술이 나오거든요. 노란 건 수술이고 이제 빨간 게 암술인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빨간 건. 아, 예, 요 부분만 이거 쓸 세가닥. 수 있거든요. 네. 네. 세 가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끊어지죠. 여기 끝에 노란 부분은 빼고 빨간 부분만 나오게끔 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빨간 부분이 나와야 이제 등급이 좋은 등급이고. 본격 꽃 수확에 도전하는 지혜 리포터. 아, 귀한 재료라고 하니까 어쩐지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긴장도 잠시. 예쁜 꽃을 따고 있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네요. 여기 밑에 이거 동그라미 이거 양파 같은 거 이거 뭐라 그러죠? 그게 구근이라 그러죠. 구근? 네, 둥근 뿌리. 아, 그러니까 둥근 뿌리. 그러니까 뿌린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뿌리가 지금 누구는 되게 큰데 누구는 또 되게 작아요. 왜 크기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구근은 따뜻한 남쪽에서 키우면은 잘 자라고 조금 유리하고 그다음에 꽃은 찬 북쪽에서 잘 피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쪽 지방이 뿌리 키우긴 유리하고 북쪽 지방은 꽃을 피우기 유리하고 그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실내 재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뿌리를 잘 키워가지고 시원한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또 실내는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꽃에서 유효 성분을 가진 암술을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막상 하다 보니 몰입도 최상. 지혜 리포터 본분을 잊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암술만 땁니다. 아, 저 지금 무슨 본분을 잊은 채 이 암술 채취에 엄청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가 꽃을 따서 암술만 따로 지금 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꽃송이로 봤을 때는 꽤 양이 많은데 이거는 예전에 작업하셨던 거 위에 우리가 지금 덜고 올려놓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요 정도 안 됐겠나?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 한 꼬집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이만큼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이 정도 만약에 이제 한 그릇 이 정도 이 정도면 한 대충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될까요?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1g에 약 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1g에 10만 원? 예, 예. 지금 이게 좀 살짝 촉촉한 상태인데 이걸 또 건조하면 더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벼워진 거가 1g에 10만 원이면 이거 뭐
1kg 산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지? 1kg면 1억이죠. 1억이요? 와 진짜 목소리 나오는데요? 대박이다. 사프라는 음식의 향신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우울감 완화, 체지방 감소, 불면증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와, 황금빛이 정말 고운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오묘한 맛이네요. 근데 그 뜻이 뭔가 이렇게 튄다기보다는 굉장히 은은한 향이 퍼지고 있어요. 이름도 이 향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기했던 게 사실 빨간색 감소를 넣어서 저는 빨간 차가 나올까 했는데 완전 뭐 황금빛, 뭔가 컵에 불이 켜진 것처럼 빛나는 이런 색깔이 나는 게 이래서 그런가? 이래서 이게 금보다 귀한 향신료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금보다 비쌉니다. 그렇긴 네. 하죠. 값어치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너무 귀한 꽃 사프란을 다름 아닌 우리 경주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프란을 보면 우리 경주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보다 비싸다는 귀한 꽃 사프란. 경주에 사프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사프란.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히말라야 설산을 품은 땅. 거대한 자연의 모습은 마치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의 신전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의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 네팔.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네팔은 여행자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팔 오지의 작은 학교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마스테. 희망 교육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네팔을 찾은 청소년들. 여기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네, 좀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뜨거운 우정을 쌓으며 내일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온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바밭.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해발 고도 1855m의 성카라풀시에 위치한 공립 셰리 칼리카 셔런 중등학교입니다. We have around 300 students and 35 staffs. The school is located in Kathmandu district, Bagmati province, on Sankarapur tree. And we are thankful to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Challa Namda province, for providing us a good building. So we are really privileged and we are honored to having them. And we welcome them from our heart.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도심을 복잡하게 가로지르는 도로 위. 설레는 마음과 함께 네팔에 도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전라남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외 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어몽길 재단 휴먼스쿨 17호 학교에 우리 고등학생들과 교육봉사를 진행하러 학교로 이동 중입니다.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사람들도 다 좋아가지고 남은 기간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그러고 진로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체험해보면서 제 진로의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알려진 네팔 오지답게 버스는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에 손수, 꽃 선물까지 정성스레 준비한 아이들인데요. 뜻밖의 환영 인사에 긴장했던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조금은 풀린 듯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번 네팔 방문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팔 친구들의 환영 인사.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친구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반가운 마음을 한껏 전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연습했을 친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벽화 그리기를 시작해볼까요? 행여 실수라도 할까봐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우리 친구들. 각자 맡은 부분을 꼼꼼하게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벽화 그리기 작업에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힘들긴 한데 현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She's 16 years old and her name is 수스미다. Yeah. Yeah. And she's painting now. 약간 친구 사귄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 그냥 재밌고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착해요, 애들이. 네팔 친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식당의 외벽도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길을 거쳐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게. I am happy. You happy? Yes. Me too. 행복해요. 모두와 어울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뻐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밝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잘생긴 것 같아요. 벽화 작업이 한창인 때 학교를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가 있었으니 오전 내내 벽화를 그리느라 배고팠을 아이들을 위한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조금 생소한 네팔 전통 음식은 물론 국민 반찬 김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밥은 역시나 꿀맛입니다. 지금 요리사분들이 네팔 분이신 것 같은데 먼저 한국의 맛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신기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갑작스레 성사된 배구 국가대항전이 열렸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즐기는 아이들. 서로가 어색해했던 두 나라의 친구들이 한층 친해지는 데에는 이렇게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우리 친구들 다시 벽화 그리기에 집중해 보는데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친구든 아닌 친구든 각자 맡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벽화를 그려나갑니다. 아이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지저분했던 벽은 알록달록 멋진 꿈을 입고 새 모습을 찾아갑니다. 여기 네팔 학생 친구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밝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에 작은 시골이라서 저희 약간 흔적 같은 거 남기고 간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데요. 우와, 무려 7시간에 걸쳐 완성된 벽화. 벽 위에 그려진 아이들의 진심과 꿈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될 네팔 아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솔직히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했지만 네팔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괜찮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벽화 예쁘게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다음에 벽화 그릴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4,000km를 달려 세계의 지붕 네팔에 도착한 우리 친구들. 첫 만남에 어색했던 것도 잠시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짧아서 더 소중하고 더 아쉬운 친구들의 만남에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웃고 울었던 지난 봉사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